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인터뷰를 하고 싶은 후원자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후원자님과 조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리고 만났을 때 어떤 게 너무 좋았고 뭔가 자유롭게 그냥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퇴직 1년 반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내 실력이랑 딱 발표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할 건지 되게 설레고 그리고 혹시 또 내가 일일 선생님이 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아이들과 노는 데는 굳이 그렇게 언어 소통이 필요 없다. 그냥 같이 놀면 되고 즐겨면 되고 웃으면 되고 노래하면 되고 춤추면 되고 그것이 소통인 거고 그것이 언어인 거고 짧은 시간이지만 잘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스스로 그랬어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또 한 페이지에 엑셀런트한 날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파이 와서 어쩔까? 오, 화이팅! 오늘 또 학교 가서 직접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장 뭐 인상 깊었던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장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거는 쿠아룸바가 이제 감사하다는 뜻인데 한 달에 커피값 뭐 몇 개 정도 되는 그 돈을 이제 그렇게 기부를 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막 표현을 해주고 해주는 게 너무 좀 송구스럽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금 나오면 좀 어떻게 해보자. 와이프 몰래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정말 작은 거에도 크게 크게 감사하고 좀 고마워하는 뭐 마음들이 정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떤 뭐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좀 통과어도 배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 모른다는 이유로 좀 제가 좀 회피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웃어주고 그래요 안녕 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더 밀착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인생에 좀 사실은 없을 기회인가 그렇죠. 흔치 않은 기회인가 좀 특히 내일은 이제 또 아이들을 많이 만나니까 더 한 번 더 사랑해주고 얘기해주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후원자님들 중에 엄마와 딸 우리 두 후원자님 같이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오신 분들이 다 어떻게 너무 좋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고 저희가 준비한 그 태극 바람개비 이런 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가 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힐링도 되고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을 후원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돈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좀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영 후원자님은 아동을 멀리서 보자마자 이렇게 눈물 흘리셔가지고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딱 보는 순간 그 아기 때 걔 2008년부터 했으니까 걔가 4살 때부터 봤던 그게 갑자기 이게 싹 스쳐가면서 너무 예쁘게 잘 큰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아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사실 우리 후원자님들이 해주신 말이 한국에 계신 다른 모든 후원자님들의 마음을 되게 대변하신 느낌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딱 봤을 때 엄청 잘 성장하는 모습들 봤을 때 너무 감동일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그래도 작지만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어떤 되게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살아갈 때 엄청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 후원 아동들에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커라. 너무 잘 먹는다.